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환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시작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지막 점까지 이렇게 가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팀뷰어를 이용을 해서 아이패드와 연결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할건 아이패드에서 구글 지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검색을 했냐면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을 검색을 했어요. 그 왼쪽 위쪽에 보면 사람이고 대중교통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연천군에서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까지 자전거 타고 못 간대요. 대중교통도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걸어서 한번 가볼까요? 걸어서 갈수 있는데 걸어서는 13시간 54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용할 건 바로 요거예요. 자동차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서 이제 가는 경로가 만들어져요. 원래는 다른 그 앱에서 보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눌러 주고 자 이거 붓을 가지고 아니면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 구글 맵에서 그 자동차를 눌렀을 때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경로를 세개 경로를 얘기해주면서 가장 빠른 경로를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아이패드에서 화면을 녹화를 했어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굉장히 빠르게 따닥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움직여지는 걸 약간 천천히 플레이를 시켜서 그 다시 저장을 하면 요 부분만 별도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에서 구글 맵을 띄워놓고 이 화면 자체를 녹화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이패드와 컴퓨터 지금 이걸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요. 녹화하고 있는 그러니까 OBS를 통해서도 이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거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이거를 누르면 화면 방송 중단 이렇게 되어지네요. 요 지금 녹화했는데 이거 눌러보면 꺼지는 거죠. 그쵸? 녹화된 영상이 이 자체적으로 하나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이 녹화된 영상을 카톡으로 해서 선택 앨범에서 선택은 이 영상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패드랑 연결을 끊고요. 백업 PC를 켜서 그리고 아까 받았던 영상 있죠? 영상을 폴더를 열깁니다. 폴더가 바탕화면에 되어져 있네요. 바탕화면에 있는 걸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탕화면에 있는 걸 불러왔습니다.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건 이부터 이제 시작점이 될것 같은데 여기입니다. 왼쪽을 나눠서 없애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데 그러면 오른쪽을 없애고 자 요거를요 속도를 조금 늦게 해볼까요? 느리게 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천천히 자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죠. 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저장을 해 놓거나 아니면 이제 왼쪽 편을 없앨 수도 있잖아요. 자, 요거를 요 가운데쯤 가보면 여기 자르기라는 게 있죠. 그쵸? 요 자르기에서 요것만 요렇게 그리고 요 부분만 요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확인을 누르면 자, 요 정도 크기 사이즈로 비율 3:4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 정도 비율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내보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천에서 남양주시 청소년 수련관까지 이렇게 그래서 데스크 바탕화면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벌써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경로가 3개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여기 잘린 게 조금 있네요.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취소를 하고요. 여기다가 뭐 출발점과 시작점을 만들 수 있는 아이콘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것도 좀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동차. 자, 엔터를 눌러서 이 자동차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 넣어서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집어넣고, 자, 요거는 이제 그 키프레임을 활용을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첫 위치, 자동차의 위치를 요 정도 위치에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왼쪽으로 가서 위치 및 크기,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이거 주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데 한 이 정도 움직이고 자동차를 그 아래까지 가져다 놓고 그리고 한 이만큼까지 가져다 놓고 자동차를 가져다 놓고 이만큼 옆으로 좀 가는 거니까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이렇게 가는데 이건 뒤쪽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마지막으로 위치까지 가는데 여기다 이렇게 가져다 놓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쭉 따라서 가면서 가고 쭉 위치하는 거. 자,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시작점과 끝점에도 위치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빨간색을 이렇게 넣어서 집어넣고 이 위치를 제일 위쪽에 이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고 또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하나 더는 이 아래쪽에 이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시작부터 이렇게 이동을 해서 마지막 점까지 이렇게 가는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패드를 활용을 해서 구글 맵을 통해서 출발점과 그 다음에 도착점까지 이동하는 이동 경로를 그리는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